제4주차장 여기 대덕 정물 커버만 대덕입니다. 이거 원래 경광전기 2014년식인데 커버만 바뀌었어요. 위용위용 소리인데 작동을 못 보겠네. 스토리는 말 그대로 위용. 근데 진입한 차가 한 대도 없어요. 한 대도. 진입하려나 이 차가? 이거 루프고일 입고. 들어간다. 네. 황색 평범한 장례경보들. 이거는 아무도 안 울릴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안 울립니다. 네, 왜냐면 저 출차가 루프코를 감지를 못했어요. 출차. 네, 장례경보다 황색 제품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례경보등은 황색 경광전기 무음입니다. 휘어졌네? 출차길 등은 경광전기 2014년식 또 들어가네? 또 이번에는 감지를 할 수도 있겠는데 아쉽게도 또 감지를 못했네. 네, 저기 황색깔을 향고한 장례교 출차가 좀 낯설긴 했는데 네 뭐 속에는 2014년식이고 작동 한 번만 더 기다려볼게요. 출차길도 아쉽게도 삐용삐용 소리는 아쉽게도 네 공개를 정말 아쉽지만 차들이 출국커녕 오지도 않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페인트 칠했네. 네 이거 네 차들 주차하기만 합니다. 네. 아쉽게도 출차절득 작동은 공개를 하지를 못했네. 이상 현대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ITS 램프 라이크 스튜던트였습니다.